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 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 현대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전남 일신 방직 부지에는 아래층은 상가, 위층은 주거 공간이 있는 주거 복합 건축물도 지어집니다. 광주시 조례는 이 같은 상업 지역의 주거 복합 건축물은 주거 외의 용도, 즉 상가 등을 15% 이상 짓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직 부지 사업자가 이를 10% 이상으로 해달라는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주거 외 용도 비율을 10%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조례 항목이 그 근겁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래 거기가 상업지역이었으면은 당연히 내려야죠. 근데 공장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놓고 15%에서 10%로 내리는 것이 원도심에 침체된 상업지역과 전남 일신방직이 종상향이 된 그곳에서 내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침체된 원도심에 상가 공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점에 광주시가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 외 시설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도심에서만 해당하던 걸 전체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보면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털어주는 만큼 사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광주시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특강역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다 지금 현재 10%입니다. 우리만 15%로 높았던 상황인데 쭉 1년 이상을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지역 개발을 앞두고 사업 진행 과정이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음주운전 헌터라고 불리는 한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대신 제3자가 사적 제재를 하는 게 괜찮은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공권력이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냐며 쫓아오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유튜버는 광주 전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추격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숨은 사람을 미행하고 해가지고 뭐 집 앞에까지 쫓아가서 촬영해가지고 그 협박. 뉴스가 보도된 지 하루 만에 8천 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릴 정도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애초에 술을 마신 사람 잘못이지 공익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쫓아간 유튜버는 잘못이 없다는 댓글들이 보입니다. 반대로 유튜버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제재일 뿐이라는 댓글들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것은 조회수와 돈벌이 수단일 뿐 공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조회수를 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사적 제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음주 사고가 계속되면서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급기야 유튜버 등이 사적 제재라는 모습으로 법 대신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시민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있던 겁니다. 공권력이 당연히 신뢰를 못 받다 보니까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사적 제재나 이런 거죠. 공권력이 약간 한 번 더
성찰해야 될 시기는 됐다. 광주경찰청은 이 유튜버를 이번 주 안에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 과정에서 유튜버 등의 과도한 개입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광 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정당이 경쟁을 벌이면서 영광 곡성군수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전의 관전 포인트를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영광군수 후보 사무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가슴이 쾅 막혔던 기억을 풀어놓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당신들이 사실상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지역의 정치가 다른 보수 정당이 영구 지배하고 있는 지역의 정치와 다르다는 것을 당신들이 보여줬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갑자기 숨이 콱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색다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민주당 일색의 전남 정치에서 재보궐선거는 경쟁 실정이 가져온 불상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럼 재보궐선거가 왜 자꾸 호남 지역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이건 돈 문제건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 군수분들이 중도 사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곡성에서 두 정당의 경쟁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정치의 효율과 효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씩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약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잘 절감하고 바꿔가지고 기본소득하고 그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돈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확 살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행복지원금 등을 약속하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공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행복지원금 지급, 즉 국민 행복 민생 종합세트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호남 말을 빌어 사자면 이런 쏠찬이 쌈박한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5만여 명의 영광군 그리고 2만 6천여 명의 곡성군 두 지역을 합해서 10만 명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군수 선거지만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작은 선거로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규모는 작고 국지적이긴 한데 이게 윤석열 정권에 주는 엄중한 2차 경고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언론 보도에서 최근 많이 나온 것처럼 뭐 이재명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경쟁해서 뭐 대권 예비 레이스 비슷한 분위기 잡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작지만 큰 선거로 발전하고 있는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 일당 독주에서 양당 경쟁 선거가 호남 정치에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옷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배추 유통 가격이 한 포기에 2만 원까지 오르면서 김장을 앞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추 주산지에서 폭염과 폭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력해 주산지 해남의 한 배추밭입니다. 폭우로 한참 자라야 할 배추들이 진흙에 파묻혀 있습니다. 물을 먹은 뿌리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배추가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참 농가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또 다른 배추밭. 모종을 심기 시작한 8월 말에도 계속된 폭염으로 대부분 배추들이 시들었습니다.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 배추를 심게 되는데 올해는 3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이렇게 배추가 죽어버렸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배추 좀나방 같은 해충도 급증했습니다. 방제 횟수를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려도 역부족입니다. 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레가 속잎까지 다 먹어버려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안 돼서 출하를 못합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배추밭은 해남에서만 지금까지 전체 면적의 15%를 넘었습니다. 이미 전국 김치 공장이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김장철 배추 가격은 더욱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공급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추 농가의 한숨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이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선이 사라진 지 5년 만인데요.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소요 시간이 줄고 비용도 저렴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 공영버스 터미널입니다. 승차장에 버스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차례로 올라탑니다. 지난 13일부터 임시 운행을 시작한 고흥 광주간 시외버스입니다. 저는 지금 고흥에서 출발해 광주로 가는 직통 시외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벌교를 경유해 광주까지 가게 됩니다. 벌교에서 곡천을 들린 뒤 화순을 거쳐 광주에 도착하는 기존 노선과 달리 직통버스는 벌교에서 바로 화순으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도 30분 절약되고 버스비도 1,000원 더 저렴합니다. 기존 노선의 경우 순천 송강면으로 빙 둘러가야 하고 도로 상태도 좋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도로도 안 좋고 안 좋은 부분들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기존 도로로 갔을 때는 별로 중간에 정류장에서 타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아주 안 좋아. 옛날 도로라. 막 꿈꿈꿈해가지고. 고흥 광주 간 직통 시외버스는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행을 멈췄고 2021년 버스 운송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예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5년 만에 전남도와 정칙에 버스 운송 사업자가 힘을 모아 노선을 다시 만든 겁니다. 교통 약자들이 겪는 교통 불편함을 개선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흥과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통 노선은 하루 왕복 4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버스 운송 사업자는 이용자 수요와 버스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운영 횟수와 시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수많은 섬의 가치와 매력을 재조명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형 축제로 열릴 예정인데요. 세계 섬 박람회는 남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섬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기획 박람회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행안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국내 7개 섬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섬 박람회 기본 계획도 확정했고 올 초에는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박람회장 조성과 전시 연출, 참가국 유치 등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모지구 주 행사장이 될 것입니다. 이 진모지구는 18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여기에 8개의 주재관을 포함한 8개의 관들이 설립이 되고 아마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고 섬 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두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 세계 박람회장, 계도와 금호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총 사업비는 248억 원, 전시와 공연, 체험의 차별화를 위한 2479억 원 규모의 연계 사업이 병행됩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하고 사업 수익까지 해서 248억입니다. 그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와 조직위가 협력해서 102개 사업, 한 3천억 가까운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와 화려한 공연이 이어지고 친환경 드론 택시 UAM 시연이나 섬 관광을 위한 호핑 투어와 크루즈 등 섬에서 펼쳐질 무한한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국제 섬 포럼과 세계 섬 도시 대회 등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섬을 매개체로 생태와 환경, 관광과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해양 연대의 기틀도 만들어집니다. 여수시는 특히
세계 최초의 섬을 주제로 한 메가 이벤트인 만큼 섬 문화의 향유와 섬 산업의 발전을 통한 관광 자원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가 수산업으로 그동안에는 먹고 살았지만은 그 수산업이 환경 파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어족 자원의 고갈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행스럽게 관광이 조금 메꾸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근데 이 세계 선박람회를 통해서는 이러한 섬이 앞으로 관광 이후 대체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또 선박람회를 통해 2012년 여수 엑스포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의 현명한 이용의 방향성도 전 세계에 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고립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섬이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계기로 인류와 공존하는 생태섬, 보물섬, 미래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